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또 가상화폐 시장을 흔들어놨습니다.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자 가치가 폭락한 건데 12시간 뒤 머스크가 안 팔았다고 하자 폭등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100조 원을 넘나드는 액수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머스크의 이 같은 시장 개입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8분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처분하면 투자자들이 자책할 것이라는 글에 인디드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진짜라는 의미인데 이게 처분을 한 걸로 받아들여지면서 비트코인은 날개 없이 추락했습니다. 4만 8천 달러를 오가던 비트코인은 10시간 동안 12%가량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 1000조 원 규모를 감안하면 120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머스크가 댓글을 단 사람에겐 수천 개의 살해 협박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오후 2시 56분쯤 머스크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비트코인은 6% 이상 깜짝 반등해 4만 5천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5,5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행동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했다고 해서 그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시장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10%를 고점에서 팔아치웠고 최근엔 도지코인을 띄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